17년도 말에 처음으로 이제 우울증과 공황 발작이 오면서 되게, 굉장히 낙천적이고 정말 긍정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생각 없고 막 이런 마냥 밝은 아이였는데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었어요. 저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찾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이쪽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들 또 앓고 계시는데 참 속상한 일이죠. 이게 다안 아팠으면 좋겠는데. 아무튼 이제 꾸준히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. 괜찮다가 또안 좋아졌다가. 근데 이거는 평생 또 가져가야 할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을 잘 현명하게 같이 손잡고 걸어 나갈 방법을 찾는 게잘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은 이게 처음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. 너무 뭐 때로는 저주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대부분이 인정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 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. 근데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.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악화가 되기 마련이고, 저는 뭐, 아까도 얘기했지만, 받아들여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가야 하는 거라면,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거든요. 이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, 너무 죽을 것 같아. 가 아닌, 최대한,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로 인해 어떤 새로운 또 영감으로 변환시켜서 무언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, 그렇게 좀 스스로를, 자기 자신을 먼저 좀 돌보는 습관을, 돌보는 시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